안녕하세요. 세바시대학 6기 이동건입니다. 당당하게 산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제 경험상 당당하게 산다는 건 일의 성패와 관련이 없더라고요. 돈이 많고 적음, 지위, 나이, 성별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스스로 보기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 때 당당하지 못한 것 같아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했을 때, 내 욕심만을 부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쳐도 크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심을 다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평가가 아닌 자신의 잣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당당했던 두 가지 경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1998년도부터 21년 동안 자동차 설계 개발 업무를 했습니다. 2019년 40대 후반에 돌연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지금은 세종시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장에서 너무 힘드시죠? 그냥 사표 던지고 박차고 나가고 싶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회사를 나간다면 과연 회사가 나를 붙잡을까? 제가 해봤습니다. 저의 갑작스런 퇴사 결정에 부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퇴사를 늦춰달라고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제가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서 회사 문을 나서는데 당당했습니다. 일에 대한 미련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쓰리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몇 달 후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돌아와달라고 하더군요. 후배 전화도 받았습니다. 많이 힘들다고. 하지만 제가 도와줄 게 없었습니다. 아, 내가 제대로 회사 일을 했구나. 나는 존재감 있는 사람이었구나. 비슷한 시기에 선배가 퇴사를 했었습니다. 그 선배는 조용히 회사를 나갔고 회사는 별일이 없었습니다. 저 같았으면 회사에 다니면서 무척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년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한 번은 타운하우스를 매수하려는 중년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인근에서 꽤 큰 제조업을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지인이 저를 소개해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꼬박 3일 동안 운전하면서 함께 인장을 다녔고 종아리에 알이 베겼습니다. 그래도 저를 소개시켜준 누군가가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더 성실껏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손님이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사실 제가 소개를 받았던 중개사는 대표님이 아니었습니다. 거래처를 통해서 소개받은 분은 다른 분양 담당자였는데 제가 착각해서 대표님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며칠 지난 후에 아는 부동산 대표님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저번에 그 부부 있잖아요. 두 분이 담당자와 함께 분양 사무실에 다시 오셨던데요. 그 사모님이 그 담당자에게 그 중개사무소에서 제대로 브리핑을 못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쩜 3일 동안 현장 다니면서 고생한 거를 다 아는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더 화가 나더라.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손님에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쉬웠습니다. 만일 그 손님이 진짜로 소개받은 그 담당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다른 부동산 사장님을 담당자분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 정말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분께는 잘 얘기해 두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부동산이라는 게 돈이 오가다 보니 모두들 민감합니다. 이익 앞에서 본성이 드러납니다. 본인 체면을 위해서 뒤에서 다른 말을 합니다. 거짓말하고 핑계댑니다. 겉멋술수, 시기질투, 이간질, 편가르기, 이게 인간 본성의 한 면이겠죠. 반면에 당당하고 겸손하면서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람도 명품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면 좋겠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겸손하지 못했고 작은 손에 얼굴을 붉히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많은 손님들을 상대하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부모가 진상이면 자식도 여지없이 끝에 가서 진상을 부리더군요. 반대로 반듯한 사람을 보면 부모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잘 살아야겠다. 내 아들이 나를 보고 배우겠구나.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배운 거 가진 거 없이
얼마나 서러운 일이 많으셨을까. 성실하게 장사하셨고 남을 속이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사셨습니다. 생계가 어려워도 당당하셨습니다. 저도 이제야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장인 자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아내도 당당한 사람입니다. 부부는 정말 끼리끼리 만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당당함의 잣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했을까?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는가? 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참으로 당당하고 고급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당당함에 더해서 고급지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